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바로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킹크라는 도마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알려드릴 겁니다. 사육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우선은 이 친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우선은 굉장히 소심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겁이 많고요, 그리고 조용한 걸 좋아하고 잠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 개체를 사육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게, 사육하기는 쉬운 편이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만지고 자주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개체들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거식을 해서 사육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건데요, 이 개체는요 바로 은신처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오늘 대략 10마리 정도가 오늘 곤충하모니에 들어왔는데요, 우선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은신처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안에, 오 여기 있다. 자, 여기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킹크 여기 두 마리가 이렇게 짜잔, 진짜 귀엽죠. 자, 이 개체들이 굉장히 소심해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전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째려보고 있죠. 비주얼만 보면 진짜 악어랑 그리고 공룡을 섞어 놓은 듯한 비주얼인데요, 자, 눈이 이렇게 빨갛다고 해서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킹크입니다. 그리고 지금 겁이 많고 소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째려보는 습성이 있어요. 와와와와, 지금 굉장히 힘이 좋고 건강한 친구들이 왔습니다. 짜잔, 지금 어이구 어이구. 자, 이렇게 귀엽고 온순한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킹크 이제 사육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처음에 말했듯이 얘네들은 굉장히 소심하고 어두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코넛 은신처 또는 포르코 튜브 같은 이런 은신처들을 이렇게 해주면요, 이쪽 안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잠을 자고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낮에는 잠을 많이 자요. 아, 얘는 꼬리를.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요, 수명은 꽤나 긴 편이에요. 한 5년 정도, 평균 한 5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몸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저 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몸을 자세히 보시면 가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몸에 가시가 이렇게 많은데 이 가시들이 많기 때문에 몸에 있는 수분들이 건조해지면 몸이 이제 가시 사이에 이제 살이랑 해서 벗겨집니다. 그래서 염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육장은 습하게 해두시고, 이런 식으로 물그릇 있죠, 이런 식으로 수영할 수 있게 물그릇을 옆쪽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좀 낮고 넓게 몸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수영장을 만들어 놨고요, 물은 하루에 한 번씩 갈아 주셔야 되고요, 먹이는요 바로 귀뚜라미 또는 미럼인데, 자연에서는 지렁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 지렁이를 많이 잡아 두셨다가 핀셋으로 그 먹이 은신처 앞에다 두시면은 친구들이 낼름낼름 나와서 잡아먹곤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케어를 해주셔야 되고, 개체들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래도 겁은 많지만 용감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체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조용하고 습하고 은신처가 있고 잠을 많이 잘 수 있게 해주시면 사육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육 온도는 한 24도에서 30도 사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육장은 환기가 잘 되는 사육장이면 좋습니다. 자, 지금 곤충하모니에서 딱 10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얼른 분양을 할 예정이었는데, 자, 가격은 좀 비싼 편이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기르고 정성스럽게 기를 수 있는 분들은 곤충하모니 사이트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